심폐정맥류 진단을 받고 수술로 문제의 혈관을 제거하며 약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후 육안으로 드러나는 정맥류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맥류가 소실되지 않았거나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도 다리 부종과 저림 증상이 발생하면 재발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역류에 하지에 정체하게 되면 압박받아 부종, 통증, 경련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며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어렵고 증상이 악화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된 혈관을 폐쇄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가 끝났더라도 재발할 수 있으며 재발이 의심된다면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하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재발 이유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에 재발한 경우라면 역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문제의 혈관을 완전히 폐쇄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발성 정맥류는 남아있는 혈관과 뿌리 혈관을 모두 찾아서 완벽하게 폐쇄하는 것이 관건이며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발 치료 이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좀 더 꼼꼼한 사후 관리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합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체중 관리, 꾸준한 스트레칭 등으로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